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7번입니다. 법률 유보 원칙, 법치 행정의 원리에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유보 원칙, 법률 우위 원칙 세 가지 포함되죠. 적극적 법률적 합성 원칙으로서 법률의 근거가 없을 때 문제가 됩니다. 법의 근거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 유보는 맡긴다. 법률에 맡긴다. 중요 사항 유보설, 본질성설 항상 같이 끌고 다니셔야 된다고 했죠. 다시 쓰지는 않겠습니다. 기본권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게 되면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고 다시 또 다시 기본권의 본질적 사항이라고 하게 되면 의회 유보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의 근거를 반드시 두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게 바로 중요 사항 유보설, 본질성설이죠. 중요 사항 유보설이라고만 해도 의회 유보 원칙은 포함되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먼저 쳤습니다. 얘가 먼저 쳤는데, 이 법원은 이제 대법원 얘기하는 거죠. 일반 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판결은 뭐였습니까? 얘네들 결정 내는요? 텔레비전 수신료, 이거죠. 텔레비전 수신료 사건에서, 텔레비전 수신료 사건에서, 뭐라고 하고 있었냐면, 방송법에서 저기다가 위임을 했죠. 한국방송공사 KBS한테 그 수신료 직접 결정하라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수신료의 금액이라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사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 유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판시를 한 적이 있었고, 이건 뭐 있었습니까? 법원. 법원 쪽에서 본질성설, 중요사항 유보설 취했던 것은요? 보좌관. 보좌관. 유급보좌관. 지방의회의 유급보좌관,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유급보좌관 채용사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채용사건에서, 41명이었나요? 41명, 유급보좌관. 사실은 정확하게는, 보좌관이에요. 보좌관. 정확하게는 보좌관은 아니었었죠. 보좌관 아니었었는데, 지방의원들의, 업무를 보좌하는 부분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유급보좌관이라고 불렀었고, 이거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법, 즉 법률로서 정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판시를 했었을 때 의회 유보 원칙을 적용시킨 사안이 있었습니다. 사례가 있었죠. 텔레비전 수신료 사건, 유급보좌관 채용 사건 두 가지 기억하시게 되면 헌법재판소도 본질성설의 입장, 의회 유보 적용시킨 바 있고, 대법원도 유급보좌관 사건에서 의회 유보 원칙을 적용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침해유보설에서 침해유보설, 뭐 중요사항 유보설, 급부행정 유보설, 전부 유보설, 권력행정 유보설, 침해유보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 우위 원칙과 달리 그 적용 영역이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침해 유보설에서 얘기하는 그 침해라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은 일반적인 행위 자유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법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뭐 하나마나송이네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해 유보설. 근데 어느 견해를 따른다고 할지라도 침익적 행정작용이라고 하게 되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겠죠. 침익적 행정작용은 원칙적으로 다 법률 유보 원칙 적용됩니다. 다만 철회 처분은 그렇지 않죠. 3번. 헌법재판소 입장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이거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누굴 때? 토지 소유자일 때. 토지 소유자일 때. 사업 시행 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입니다. 이 동의 요건을 토지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규약에다가 위임을 해버렸다. 규약에다가 위임을 해버렸다. 이거는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아니고요. 반한다죠. 반한다. 반한다. 반한다가 되는 겁니다. 의회 유보 원칙 얘기하는 겁니다. 의회 유보 원칙. 이것은 본질적 사항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얘기하는 거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이거는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누구냐 이거요. 사업 시행자. 도시정비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가 누구냐 이렇게 비교했을 때 도시정비조합이냐, 도시정비조합. 조합이 개입되는 경우하고, 조합이 개입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누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없는 경우,
예, 조합이 도시정비 사업을 하는 게 아닐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토지 소유자 등이 직접 하는 겁니다. 얘들이 직접 그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조합의 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구성 승인 처분을 먼저 한번 받아야 되겠죠.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준비 단계에서 준비를 하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게 되면 설립 인가가 나오게 될 테고, 그러면 이제 조합이 만들어졌고 그 조합이 이제 도시정비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가 나오겠죠?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 사업 인가가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업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이 나왔으면 분양 신청 받는다고 했습니다. 분양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돈 받고 보상금 청산받고 나가는 것이고, 분양 신청 받은 그 리스트 내역을 바탕으로 해서 관리 처분 계획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게 되죠.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를 이렇게 받게 된다. 그러면 이 구성 승인은요, 얘는 강학상 인가였었고, 설립인가는 종전에는 강학상 인가로 봤다가 지금은 행정 주체의 지위를 인정하고 공법인, 공법상 사단법인이죠. 를 설립시키는 행위로서 설권적 처분이다, 특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수립해서 총회 결의하는 건 기본행위, 이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는 강학상 인가라고 했고요. 그 다음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수립, 계획을 세우는 거, 그건 기본행위고 그에 대한 인가는 강학상 인가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 되겠죠. 근데 조합 없이 토지 소유자가 직접 이 도시정비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조합을 안 만들 거잖아. 조합을 안 만들 거니까 요 단계가 없어요. 5단계. 조합을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단계는 없고요. 그리고 조합을 안 만들 거잖아.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설립하는 단계도 없습니다. 없고 여기서부터 시작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여기부터 시작.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을 당연히 세워야겠죠. 도시정비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인가 받고, 그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 시행자 주체만 바뀐 거예요. 주체만. 방법은 똑같습니다. 방법은. 시행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여기도 분양 신청 받고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 이렇게 받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 얘는 특허라고 본 거예요. 얘는 특허다. 그리고 얘는 인가다.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요 단계 특허하는 단계, 여기서 요 단계 특허하는 단계, 요 단계에서 이 사업 시행자에게 무엇이 인정되냐면, 행정 주체의 지위가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행정 주체의 지위가 인정된다. 이와 같이 행정 주체의 지위를 인정하는 공무를 위탁하는 방법이라고 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공법상 사단법인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 이제 공무수탁 사인이 되는 것이죠. 행정 주체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이나 특허나 공법상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여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허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뭘 하겠습니까? 이 사업 시행자는요, 행정 주체 지위를 인정받아서 그 지역에 있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권이 인정된단 말이에요. 수용권이 인정되고, 그리고 맨 뒤에 있는 거 있죠? 여기에 있는 거는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나오게 되면 그 사업 시행 계획은 계획 처분이 된단 말이야. 처분으로 인정된다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나오게 되면은 기본 행위와 인가의 구도를 갖는 건 맞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사업 시행자의 조합의 처분 발령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것도 계획 처분, 얘가 처분 발령하죠. 이게 계획 처분이듯이 이것도 계획 처분이거든요. 이것도 처분입니다. 계획 처분이란 말이야. 이게 계획 처분이니까 보세요. 처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처분 들어가 있어요. 처분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업 시행자는 뭐를 발령할 수 있어요? 처분을 발할 수 있습니다. 처분권을 가져버린다고요. 처분권을 간다. 수용권과 처분권을 갖는다는 점에 있어서 얘는 행정 주체의 지위를 갖고 처분을 할 때는 행정청. 처분을 할땐 행정청으로서 행위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특허예요. 이건 특허인 겁니다. 행정 주체 지위를 인정을 한 번은 해줘야 될거 아니야.
제가 사업시행자를 했다고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업시행자, 즉 행정주체지위를 인정하려고 하게 되면 한 번은 특허가 등장을 해야 되니까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특허가 되는 겁니다. 특허가. 그런데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고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하냐. 아, 여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 설립인가하고 사업인가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쪽에 조합이 개입되었을 때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총회 결의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조합원들의 결의를 받게 될때이 조합원들의 동의정족수 이 동의정족수는 이 조합의 정관에다가 위임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정관에다가 위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위임할 수 있다. 위임할 수 있고, 심지어 이 위임은 무슨 위임도 허용이 되냐면 포괄적 위임도 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단 말이야. 포괄적 위임도 허용된다. 그런 식으로 치게 되면은 이거 사업시행계획인가? 밑에 있는 거. 조합 없을 때이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있어서 그 동의정족수를 역시 마찬가지로 총회 결의에 있어서 총회에서 결의를 하는데 이 결의를 하는 데 있어서의 동의정족수를 지금 여기 문제 나와 있는 대로 예, 규약에다가 위임을 하는 게 허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위쪽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동의정족수를 정관에 위임하는 걸 인정했어요, 판례가. 그렇게 되면 이렇게 사업시행계획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도 예, 그 동의정족수를 규약에다가 위임하는 게 인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사업시행계획인가라는 예, 그 형식을 보지 마시고 이걸 보시란 말이에요. 이건 특허다. 이건 특허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 위임을 허용을 한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여기 앞에서 설립인가 받았지 않습니까? 설립인가 받았고, 여기서의 동의정족수가 이미 법률에 있었어요. 법률에 있었고, 이 엄격한 동의정족수를 충족을 시켜가지고, 예, 조합이 설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얘한테는 그 정도의 정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법률상의 동의정족수를 충족시켜서 설립된 조합이니까 이제는 그 자치법적 사항에 대해서 위임을 하는 게 허용되는 것이고 자치법적 사항에 대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적 위임이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비로소 이제 행정주체지위가 인정되는 거니까 여기랑 같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균형을 맞추게 되면 여기서 법률의 동의정족수가 엄격하게 존재했다라고 하게 되면 요 위임은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동의정족수는 위에 조합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예, 법률에다가 엄격한 동의정족수를 만들어 놓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충돌한 게 아니고 위에 조합이 있는 경우하고 조합이 없는 경우에 차이점을 정확하게 판례가 비교를 했던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 보시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르면 예산은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의결 거치죠. 예, 뭐 항상 예산안 가지고 싸움이 엄청 있지 않습니까? 예, 국회 의결 거칩니다. 이것도 일종의 법규범이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건 맞아요. 일종의 법규범이 맞고 국회 의결을 거치는 것도 맞죠. 의결을 거치는 것도 맞다. 예, 제정되지만 법률과 달리 국가 기관만을 구속하죠. 그건 맞죠. 또 예, 이거는 예산 자체를 말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예산안에 대한 의결, 예산안 의결도 역시 법규범입니다. 이것도 법규범으로 봅니다. 예, 판례가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이거는 국가 기관만 구속하는 거지 예산이 일반 국민한테 직접 어떤 직접적인 구속력을 미치는 건 없잖아. 그렇죠? 예산 자체가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 구속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집행이 돼야지 구속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다음 8번입니다. 8번.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또뭘 질문을 하려고 할까? 판례에 의하면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새로이 개정된 법령의 경과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죠. 예, 보통 이제 자주 등장하는 상황은 예, 뭐 신청 중인 경우라고 하게 되면
뭐 신청 중인 경우다. 그러면 구법을 적용한다. 구법을 적용한다. 뭐 이런 식의 경과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부터는 개정된 법령과 그 법령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예, 뭐 얘기하는 거야? 구법하고 신법하고 있으면 신법을 적용하는 거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법하고 신법하고 이렇게 있을 때, 예,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예, 특별법하고 일반법 이거 얘기하는 거죠. 특별법하고 일반법 있으면 특별법 적용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위법하고 상위법 이렇게 있으면 예, 하위법 적용을 시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법하고 구법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신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고, 맨 밑에 거, 맨 밑에 거, 예, 신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 신법을 적용하는 이 원칙을 깨려고 하게 되면은 꺾어주기 들어가야 되죠. 꺾어주기가 경과규정. 경과규정. 경과규정에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신법 적용하자. 그렇고요. 판례에 의하면 국민이 일반적으로 소급위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위법이 허용될 수도 있다. 소급위법이 예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소급위법을 안할 것이라는 구법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낮아진다라는 얘기고, 진정 소급위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죠. 소급위법의 금지 원칙, 원칙적으로 금지가 될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이익형량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뭐하고 뭐하고 비교하는 거야 이제? 너무 많이 했지. 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 얘기하는 거야. 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호, 신뢰보호하고, 그 다음에 법령 개정에 있어서의 공익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거였었습니다. 예, 법령 개정의 공익, 얘는 사익, 사익, 예, 그 다음 얘는 공익,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예,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비교하면 누가 이긴다? 예, 사익하고 공익하고 비교했을 때가 이기면 어떻게 되냐? 사익하고 공익하고 비교했을 때 공익이 이기면 어떻게 되냐? 이거 아침에 풀었던 거잖아. 빨리 그다음 불러. 그다음 뭐야? 고개를 숙이고 난리야. 여기 뭐야? 여기 사익이 신뢰보호가 더 그럼 구법 적용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치? 구법 적용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래 되면 소급이 안 되고 이래 되면 구법을 적용을 시키고 이래 되면 공익이 더 크니까 그러면 신법 적용해야 되잖아. 소급이 되고 그러면 이제 신법을 적용을 시키고 예, 요래 이제 그냥 눈 감고도 풀겠다. 그치? 눈 빨리 감어. 눈 감어. 뜨라고 할 때가 뜨지 마. 어? 다 쓰고 얘기할 테니까 좀 자. 예, 그래가지고 여기가 뭐야? 소급 안 되네. 얘가 진정 소급이죠. 진정 소급. 예, 뭐 입법도 마찬가지고 적용도 마찬가지고 법 만들 때도 그다음에 법 집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얘는 예, 부진정 소급. 입법도 마찬가지고 적용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예,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죠. 기본적으로는 이쪽 해당 사항이 있는 건데, 예외적으로 또 꺾기 들어가야지, 꺾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예,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지금 얘기한 게 뭐냐? 진정소급이라고 했어요. 진정소급 입법을 하는 상황인 건데, 근데 이미 소급이 예상되고 있어. 이런 경우라고 하게 되면, 예, 사익이 더큰 거예요? 공익이 더큰 거야? 소급이 예상되고 있어. 그럼 사익이 줄어든 거잖아. 그지? 예, 신뢰보호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 공익이 이기는 거지. 공익이 이쪽 상황이 온다는 거야. 이쪽 상황. 지금 이걸 설정해 놓고 얘기한 거고, 진정 소급이라고 하더라도 이익형량, 이게 절대적인 상황은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는 것을 지금 제시한 거죠. 제시한 겁니다. 결국은 이익형량의 문제다. 그 얘기예요. 판례에 의하면 국립대학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성적 불량도 징계해? 공부 못하면 징계해? 학교에서? 네. 그게 뭐야? 그게 뭐 징계야? F? 학고 맞으면 그렇게 돼? 모르겠다. 나는 뭐
4학년 때 나의 학점 알려줄까요? 4학년 1학기 학점 0.64. 나 이름 잘려? 한번 가지고? 알았어. 기록 세우려고 하다 실패해서 0.00 때려 보려고 했는데. 학점이 뭐 중요합니까? 그죠? 예, 형식이 중요한, 공부를 잘 하냐, 못 하냐가 중요한 거지. 성적이 뭐 중요해? 그치? 우리나라는 좀 이상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에 수강 신청이 있은 후에 징계 요건을 완화했대. 저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학생한테? 징계 요건 완화했어. 징계 요건이 엄격해지면은 학생한테 불리한 거야? 아니면 징계 요건이 완화되면 학생한테 불리한 거야? 그렇지. 완화되면 불리한 거지. 완화되면 넓게 보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징계가 넓게 인정되겠다는 얘기잖아. 완화되는 학칙 개정이 이루어졌대. 그래서 이어 당해 시험이 실시되어 저 학칙은 있잖아요. 저 학칙은 법이 아니야. 학교의 학칙이 법이 아니야. 법은 아니야? 그럼 무시하자, 우리. 다음 문제. 네. 법이야, 법이야. 학칙은 법이야. 따라야 돼. 알겠어요? 사립학교는 아니고, 국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어? 행정규칙의 형식은 정해진 게 없잖아. 저거 학칙은 행정규칙의 형식이고, 그다음 저거는 교육법에서부터 교육법 시행령으로 위임받고, 다시 교육법 시행령에서 다시 대학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임 때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법이야, 법. 법규명은 없어 효력 간다. 이어 당해 시험이 실시되어. 그러면 대학의 장은 총장님은 국회의원인가? 오늘 왜 이래 상태가? 당의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 학칙에 따르니까 무슨 말이야? 종전 학칙에 따르면 얘는 징계 대상이 아니야. 근데 이제 개정 학칙에 따르게 되면 얘는 징계 대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징계 처분을 한 경우다. 이는 구학칙에 대한 구법이죠. 구법의 존속에 대한 학생의 그 신뢰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징계 처분이다. 징계 처분은 처분이 아니야. 징계 처분은. 영조물 이용권의 변경을 가하게 되잖아. 정확? 그러면 어떻게 돼? 기간 동안에는 영조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정지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징계 처분은 처분이 맞다. 국공립학교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 징계 처분, 이런 거는 처분이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문제를 냈겠지. 행정법 시험에서. 예, 그래서 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따른 위법성이 인정되냐? 이거야. 맞아, 틀려? 이거 구법 적용됩니까? 신법 적용됩니까? 구법이야, 구학칙이야, 아니면 신법이야, 신학칙이야. 이게 만약에 진정 소급 적용의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소급 입법이 아닙니다. 소급 적용의 문제입니다. 그럼 진정 소급 적용이면 구법 적용시켜야 될 테고, 부진정 소급 적용이면 신법 적용돼야 되겠지. 이거는 지금 진정 소급 적용 상황이야, 아니면은 부진정 소급 적용 상황이야. 법률관계, 사실관계, 사실관계죠. 사실관계가 완성이 돼 있나, 미완성이 돼 있나? 미완성이지, 미완성. 이미 징계 처분이 나온 다음에 적용하면, 그러면, 아니, 처분이 나와야지 완성되는 거라고 했잖아. 처분이 나와야지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서 권리 의무가 형성, 완성이 되는 것이다. 아직 징계 처분 나오기 전 상태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관계가 완성이 안된 상황입니다. 완성이 안된 상황이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신법 적용을 시켜가지고 개정학칙 적용시키는 게 맞고요. 구법에 대한 신뢰 보호보다 개정, 학칙 개정에 대한 공익이 더 크다. 그래서 위법한 행정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빡빡하게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그냥 즐겨버려. 판례에 의하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오랜만이다. 반갑네. 반가. 제11조, 웬놈이 11조? 네, 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의 신설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 행위를 할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그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법한 설치 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하지 않는다.
네, 그래요. 지금 이건 유리하게 변경됐죠? 네, 유리하게 관련 조항에 신설이 돼가지고 허가나 신고 없이도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저 허가가 무슨 허가야?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 건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때, 예, 지금 이거는 예, 이런 거 설치하는 행위, 뭐예요? 신고 없이 공작물 설치 행위. 공작물 설치 행위는 개발 행위잖아. 개발 행위죠, 개발 행위. 개발 행위니까 예, 이런 경우라고 하게 되면은 예, 뭐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 신고는 그린벨트 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즉 예외적 허가죠. 예외적 허가. 그러니까 예외적 허가를 받아야만 이와 같은 건축 행위 등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 허가 안 받고 했으니까 저건 뭐예요? 뭐 건물 지었다간 불법 건축물이고 공작물도 불법 공작물이죠. 불법 공작물이면 당연히 행정 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벌의 대상이 될수 있는데 그런데 구법을 적용시키게 되면 말이에요. 구법을 적용을 시키게 되면 신법을 적용을 시키게 되면 구법을 적용시키게 되면은 벌칙 조항을 적용하게 되고 신법을 적용시키게 되면은 적용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뭘 봐야 돼? 구법이야, 신법이야? 구법이야, 신법이야? 처분 나왔습니까? 뭐 지금 여기서 뭐 제재 처분 나온 거 있어요? 없죠. 위법성 판단 기준입니다. 위법성 판단 기준이 이렇게 나눴잖아. 네개 이렇게 뿅뿅 나누고 처분이 있다. 처분 이후에 법령 개정이나 사정 변경이 있다. 처분 이전에 법령 개정이나 사정 변경이 있다. 예, 시점 얘기하는 거니까 법령이 바뀌었다. 그다음에 사정이 바뀌었다. 법령 상태하고 사실 상태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쪽에 있었을까, 이쪽에 있었을까 전후 나누시고 전후 나누고 예, 처분 이전에서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처분 이후에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평면은 원, 투, 쓰리, 포. 그 다음에 위에는 뭐였냐? 위에는 수익적 처분에 대한 예, 요구 소송의 상황, 밑에는 예, 제재 처분, 침익적 처분에 대한 방어 소송의 상황. 이렇게 되면 예, 이거는 통으로 묶어버린다고 했지? 2번, 4번 통으로 묶어버려. 처분 이후라고 하게 되면 얘는 처분 시하고 판결 시죠. 처분 시하고 판결 시 중에 뭘 적용할 거냐? 법률관계 언제 완성돼? 여기서 완성되죠. 처분이 나오면 법률관계가 완성되죠. 그러면 여기서 예, 처분 시에 있는 구법, 그 다음에 판결 시에 있는 신법, 만약에 신법을 적용해 버리게 되면 이쪽 상황은 뭔 상황? 진정 소급 적용 상황 이렇게 온다고 했죠. 이쪽 상황은 예, 진정 이미 완성됐죠? 처분 나왔으니까 예, 진정 소급 적용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게 되는 거니까 예, 아이고 억울해. 진정 소급 적용은 인정이 안 된다. 인정이 안 되니까 신법이 아니고 구법을 적용시켜라. 처분 시설 이게 통설 판례지. 왼쪽으로 가시게 되면 1번 평면은요 수익적 처분은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 거지 신청 시하고 그 다음에 처분 시 이렇게 되는 거죠 처분 시 이유는 여기서 처분 시를 택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오는 거고 그 다음 밑에 같은 경우에 법규 위반 행위를 했단 말이야 지금 법규 위반 행위 했죠 허가도 안 받고 공작물 설치했죠 그러면 공작물 설치를 한그 행위 시하고 제재 처분이 나오게 되는 처분 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은 되겠고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원칙이 뭐가 되냐? 이게 원칙이 되고 이게 원칙이 되죠. 그래서 처분이 나와야지 비로소 완성되고 그다음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한 시점에 여기서 법률관계 사실관계 완성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구법하고 여기에는 신법하고 여기는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신법 적용하게 되고 여기는요 예, 여기에 있는 구법하고 여기에 있는 신법하고 비교하면 예, 여긴 완성된 때 구법 적용을 시키게 되지 구법 적용을 시키게 되면 구법 가네요 구법 가게 되면 예, 벌줄수 있다 벌줄수 있다 제 처분할 수 있다 가벌성은 남는다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법규 명령과 행정 규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예, 쉬운 건 이제 막 터진다. 포텐 터지기 시작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사건입니다. 예, 청소년들을 여관에 혼숙을 시켰죠. 난 혼수를 하는데 혼숙을 시키네. 예, 별표의 과징금 부과 처분의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과징금의 액수는 정액이다, 최고 한도액이다.
이거 너무 익숙하다. 그쵸? 예, 과징금 부과처분은 항상 재량행위예요. 재량행위니까 얘는 뭐가 되냐? 얘는 재량준칙이죠. 재량준칙이 되는 거고, 과징금의 액수, 지금 시행령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시행령 형식의 재량준칙 행정규칙이네요. 넌 누구냐? 나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다. 왜죠? 예, 법규 플러스 행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인데, 시행령이면 법규명령으로 인정하죠? 시행규칙이면 행정규칙이라고 보죠? 지금은 뭐야? 지금은 예, 시행령이네요. 시행령이니까 얘는 법규명령 맞네요. 얘는 법규명령입니다. 법이에요. 법이 맞다. 그러면 상위법으로서의 법률이 있을 테고, 하위법으로서의 저 시행령이 있을 테고, 요래 됐지. 요래 요래, 조래 조래, 요래 조래, 고래 조래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상위법이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위법이 요래요래 있다. 지금 이거 법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으로 인정했으니까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법률입니다. 예, 법률이 이렇게 있고, 난 법규명령 인정해버렸죠, 지금? 예,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잡아주시고, 시행령, 예, 법규행규였죠. 얘는 법규명령 맞다. 법규명령, 상위법, 하위법 만들어졌죠. 그러면 어떤 법을 적용합니까? 상위법, 하위법 들어가면? 너무 어려운 질문이지. 어떤 법을 적용해? 어이구, 똑똑해라. 잘한다, 잘한다. 하위법 적용하지, 하위법. 예, 얘를 적용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뭐 이렇게 봅시다. 뭐 A면 B면 뭐 A면 200만 원, 그 다음에 B면 100만 원 부과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여기 같은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는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량으로 되어 있고, 예, 1000만 원 이하라고 돼 있거든. 1000만 원 이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1000만 원 이하로 이제 찍고 들어가는데, 뭐 이런 사유면 100만 원, 저런 사유면 200만 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게 정액이냐? 정액 다시 말해서 기준액설이죠. 예, 기준설 이렇게 보시고, 최고 한도액이냐 이러면 상한액설이죠. 예, 상한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과징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영업정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준설, 상한설 대립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했을 때 기준설입니까? 상한설입니까? 요래 되게 되면은, 예, 판례는 최고한도액으로 맞다. 상한설의 입장을 취하죠. 상한설에. 그런데 기준설의 입장을 취한 적도 있어. 언제? 상위법이 기속행위일 때. 알겠어요? 예, 이건 재량행위잖아. 상위법이 기속행위야. 기속행위인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또 기준을 또 밑에서 정해라 이렇게 돼 있었거든. 예, 그래서 이제 밑에 또 시행령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이게 기속행위면 여기에는 기준설 적용됩니다. 기준설. 그래서 기속행위가 돼버린다. 요건 재량이잖아. 요거 재량이잖아. 이걸 상한설을 취해야지 여전히 재량이다. 최고 한도액이라고 봤으니까 여전히 재량이다. 여기가 재량이면 여기도 재량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하위법이 행정부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법률에 정면으로 위반돼서 이게 재량이 아니다라고 보면 이게 무효가 돼 버린단 말이야, 무효가. 그래서 상한설.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요. 예, CF 한번 찍어 보시고 해서 기속행위면요. 아, 이걸 상한설 취하면 어떻게 돼? 이거 거꾸로 되는 거지. 그렇죠? 상한설 취하면 여기다 한번 해 볼까? CF 기준설 취하면 이 법규명령이 무효돼버려요. 상위법에 위반되니까 무효돼버려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CF 한번 찍어볼까? CF 만약에 여기서 상한설을 취해버리면 거꾸로 상한설 취하면 밑에가 재량이 돼버리잖아. 그렇죠? 기준설 취하면 얘는 기속행위가 돼버릴 테고 상한설 취하게 되면 얘는 재량행위가 돼버리니까 상위법에서 재량을 인정 안 했는데 밑에서 지 맘대로 막 재량을 인정해. 그러면 이 법규명도 무효돼버려요. 무효돼버리기 때문에 위에가 기속행위면 밑에도 기속행위 만들어줘야 돼서, 예, 밑에는 기준설, 위에가 재량행위면 밑에도 재량행위, 재량권 어느 정도 남겨놔야 되니까 상한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따 명쾌하다. 훌륭하다. 예. 그다음 법률 대위 규칙, 대위, 중위, 소위 그거 얘기하는 거죠? 예, 그 아닌가?
예, 위관급입니다. 법률 대위 규칙은 법률 보충적 규칙의 일종으로서 재판 규범성을 갖는다. 죽어버리겠다. 이거죠. 죽어버리겠다. 이게 법률 대위 명령하고 비교해 보세요. 법률 대위 명령. 이거는 법규 명령이죠. 얘는 법규 명령입니다. 법규 명령. 그 다음에 법률 대위 규칙. 예, 이름이 비슷하다고 같은 애는 아니지. 예, 법률 대위 규칙. 이렇게 되면 얘는 규칙이죠. 얘는 행정 규칙 말하는 거죠. 행정 규칙. 이렇게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거는 법률과 예, 대등한 효력을 갖는다. 예, 법률과 대등한 효력, 법률적 효력을 갖는 그런 법규 명령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위가 되는 거야, 대위가. 그 다음, 법률 대위 규칙은 이 대자는 예, 대신하는 거야, 대신하는 거. 예, 법률이 없는 쪽에 대체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예, 대체적 규칙이다. 대체적 규칙. 입법 불비 영역이에요. 입법 불비 영역. 법이 없어. 법이 없는 공백 영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어떻게 공무원들이 행동해야 될지 몰라. 몰라. 빠밤빰 빠바바밤. 그래서 뭘 만든 거야? 행정 규칙 하나 만들어 넣은 거야. 만들어 넣은 겁니다. 해서 법률이 없는 영역을 그냥 대체적으로 행정 규칙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저거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그러한 법규 명령이 되는 거고, 얘는 그냥 행정 규칙이에요. 그냥 행정 규칙. 이게 무슨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이야? 이거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등 관계. 아니, 법률 보충적 규칙이라고 하게 되면 위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법률 보충적 규칙 한번 볼까? 법률이 있어야 되잖아. 법률이. 그치? 법률 보충적 행정 규칙이라고 하려면 법률이 있고, 여기서 구체적 수권, 위임을 한번 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행정 규칙,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래야지 법률 보충적 행정 규칙이잖아. 없다니까? 법률 대위 규칙은 법률이 없어서 만드는 거야. 없는데 누가 위임을 해? 그죠? 조세호 사건이네. 없는데 위임을 어떻게 해?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법규 명령 아니고요. 법률 보충적 행정 규칙으로 처리하면 법규 명령 인정되겠지. 그러면 재판 규범성 인정되겠지만 이게 아니기 때문에 예, 재판 규범성 인정 안 됩니다. 그냥 내부 규칙이에요, 내부 규칙. 고시. 행정고시입니까? 아니죠. 예, 오급공채가 아니고 고시의 법적 성격은 그 내용에 따라서 예, 그냥 행규 그러면 행정규칙이고 그 다음에 행규법규 그러면 위임 있으면 법령보충자 행정규칙. 그래서 법규명령의 효력 인정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고시 한미약품 한국릴리 사건 생각하면 처분성도 인정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행정규제기본법 4조 2항. 아따, 유명한 친구 같습니다. 반가, 반가. 4조 2항, 정확하게 갑시다. 단서입니다. 단서. 2항 단서예요, 단서. 단서에 보면 이게 있다. 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실정법상 근거가 있어요. 실정법상 근거가, 저건 외워놔야 됩니다. 행정규제기본법 4조 2항 단서. 거기에는 법령보충적 규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다. 예, 이에 따르게 되면 2항은 법령이 고시에 위임해서 전문적 기술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고 있다. 그래, 방금 내가 설명한 거네. 예,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행정규칙이 재량권 행사의 준칙으로 되풀이되어 시행되었다.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 재량준칙이네요. 재량준칙, 행규.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 뭐, 훈령, 이런 걸로 만들어졌다고 쳐봐요. 행규. 그러면, 우리 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대외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우선 이게 원칙이죠. 대외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이다. 법규 명령이 아니라, 예, 이건 형식도 실질도 전부 다 행정규칙이니까 법 아니다. 그런데,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만들어졌다네요. 행정관행이 만들어졌다. 이루어져. 행정이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행정규칙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 무슨 말이야? 뭔 소리니? 뭔 소리야? 노래 소리야. 예, 바람 소리죠. 우와, 바람이. 예, 끝내줘요. 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예, 법규 명령하고요. 법규 명령하고, 그 다음에 행정규칙 비교해보세요. 행정명령. 행정규칙. 얘는 공권력 행사가 맞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소원 심판 대상 되죠. 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래서 얘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못 되죠. 헌법소원 심판. 예,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있는 헌법소원 심판 얘기하는 겁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예, 국가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의 문제이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직접성이 인정되고 보충성 원칙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 얘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얘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헌법소원 심판 관장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이거를 크게 본다고요. 이거를 최대한 확대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법규명령으로 봐야지 자기가 판단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무엇의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면요. 자기구속원칙을 매개로 하여 준법규 성설이죠. 준법규 성설의 입장을 취한다. 그래서 자기구속원칙 매개로 해서 저 재량준칙의 법규명령으로 인정을 해버리죠. 근데 최근에 대법원도 그 입장을 따라가고 있다. 이거야, 따라가고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번입니다. 아래의 법령에 관해서 아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의 법령도 없습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래가 없는데 어떡하죠? 아래 보여? 안 보여? 눈 크게 떠봐. 이제 보일 거야. 보이지? 아, 왜 이렇게 길어? 아, 길다. 이거 문제 되게 유치한 문제였는데? 썰렁하죠, 지금? 썰렁한데. 그 날씨가 추워서 그런 거고요. 내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봅시다. 그냥 같이 읽어. 시작. 도로교통법 4조. 뭐만 체크하면 되냐면, 위임 규정만 체크하면 돼.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신호등 생각하면 돼.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전달. 저 도로교통법 제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다가 있어. 그래서 4조가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예, 신호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말입니다. 뭐가 있느냐? 이와 관련돼 4조와 관련돼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라는 뭐 있어요? 법률 위임이 있죠. 법률 위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법률 위임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은 행정안전부령이죠. 15조. 예, 전용차로의 설치. 전용차로의 종류, 버스 전용차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 여기 또 하나 있네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에다가 위임을 하나 때려주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법률 위임 찾았죠. 법률 위임 또한개 찾았고. 70조. 도로점용 허가. 도로점용 허가 법적 성질은? 공물 사용권을 설정해주는 특허. 특허지. 도로관리청이 도로에 다음과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어느 하나에 대응이야. 도로점용 허가 얘기하는 거야. 예. 각호가 없네. 그치? 이런 각호. 예, 도로점용 허가 요거로 생각하시고요. 이런 행위를 할 때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어머머 법에서 고속도로라는 유치한 표현을 썼네. 경찰청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경찰서장에게 내용을 즉시 통보하라. 뭐 없어요 지금 여기서. 여기는 위임 규정이 있다. 있다. 여기는 위임 규정이 있다. 여기에는 위임 규정이 없다. 이거요. 여기에는 법률 위임 규정이 여기는 없다. 이거네요. 없다. 예, 요거 이제 끌어내세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니까 끌어내 볼까? 예, 법률입니다, 지금. 예, 도로교통법. 무슨 색으로 하면 예쁠까? 살색. 살색이 제일 예쁘죠. 그래서 법률입니다. 법률이 이래 있는데 법률에서 예, 4조. 4조 하나, 그다음에 15조. 15조 한개 잡고, 그 다음에 70조. 70조 이래 잡으면. 내가 문제 푸는 방식을 봐야 돼요. 예, 방식을. 내용도 중요하지만, 방식을 봐야 돼. 접근 방법입니다. 기술 들어간다, 이거지.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위임 규정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위임 규정 있다. 여기에는 위임 규정 없다. 이렇게 처리했지?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 내려보겠습니다. 시행령 가봅시다. 대통령령 시행령입니다. 예, 시행령 9조. 법 15조 2항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통행할 수 있는 차는 별표 1과 같다. 이랬단 말이에요. 15조. 위임 규정 있죠? 네, 그래요. 여기서 9조 1항 탑니다. 9조 1항 타는데,
이 구조1항은 어디서 온 친구냐? 여기서 위임 규정이 있었어요. 방금 15조 2항에서 대통령령을 정한다. 요래 위임 들어갔네요. 요래 위임 들어가서 만들어진 게 지금 구조1항 이거고, 전용차로 통행차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그래가지고 다시 요거는 2항 오면서 여기 또 위임 규정 한번 있죠. 위임 규정 있고, 예, 시행 규칙으로 내려버립니다. 행정안전부령 잡아줬고. 그다음 나 무슨 수학선생님이야? 왜 이래? 예, 33조 갑니다. 도로관리청이 법 70조 1항 제1호 1호에 따른 도로점 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증과 허가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해서 서면으로 경찰청장, 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이다. 해서 지금 33조 들어왔네요. 33조 1항 이렇게 들어왔고, 70조 1항 1호라고 했습니다. 70조 위임 규정이 없네요. 그렇죠? 여기는 위임 규정이 뿅뿅뿅뿅뿅뿅뿅뿅뿅 예, 없어요. 위임 규정 없고요. 그다음에 시행 규칙 가볼게요. 시행 규칙. 너무 많이 내려오네. 시행 규칙. 예, 제6조 1항. 법 4조에 따른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4조 얘기했네. 아이고, 요까지 체크해야 되는데. 잠깐 올려. 다시 올려. 예, 올리면. 네, 요거 좀 표시합시다. 무슨 색으로 할까? 4조의 위임 규정이 있는데, 예, 불영입니다. 불영에다가 내려보냈고, 15조에 있는데, 얘는요, 대통령령에다가 내려보냈고, 대통령령. 그다음에 위임 규정 없고,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안전행정불영이죠? 구조 1항. 예, 구조 1항 같은 경우, 이건, 뭐, 이거일 수밖에 없지, 뭐. 그치? 얘는 불영으로 이렇게 내렸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 6조 1항 들어갑니다. 시행규칙 6조 1항. 이렇게 들어가면, 법 4조에 따른 것은 이런 것이다. 신호기의 종류는 이런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4조 끌어내려 보세요. 4조 끌어내려봐. 위임 규정, 불영, 시행규칙. 아, 있네요. 그쵸? 여기에는 위임 규정이 있고, 그 다음 18조 들어갑니다. 예, 버스 전용차로의 통행이 지정을 받은 차가 다음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예, 시행령 구조 2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예, 라고 했습니다. 18조 1항입니다. 18조 1항. 예, 욕한 건 아니고요. 예, 18조 1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8조 1항은 여기서 불영 이렇게 위임 규정이 이렇게 있네요. 끝났네. 갑시다. 가면 첫 번째 도로교통법 시행령 구조 1항은 시행령 구조 1항 구조 1항은 위임 있지? 위임 있죠? 위임 명령. 위임 명령. 맞죠?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33조 1항. 33조 1항은요. 예, 위임이 없죠. 위임이 없죠. 예, 요거는 집행 명령. 내용도 예, 시행을 위한 내용 방금 이었었고요.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 1항. 6조 1항은 위임이 이렇게 있죠. 위임이 있으니까 얘는 위임 명령. 위임 명령. 맞죠? 그다음에 18조 1항. 18조 1항은요. 여기서 위임했잖아. 재위임했잖아요. 그쵸? 재위임 때렸으니까 예, 구체적인 사항 대강 정하고 나서 다시 위임했으니까 얘도 위임 명령이야. 이거가 깨졌네. 이거가. 18조 1항은 위임 명령입니다. 집행 명령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위임 받았으니까 위임 명령이다. 예, 문제 푸는 방법 알겠죠? 이게 말장난이 끝입니다. 예, 그다음 또한 시간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행정행위 다음 시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